친구가 그렇게 떠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차가운 우주처럼. 데미안은 말했다. 내가 허용된 세계에서만 살아간다.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누군가가 은폐한 나머지 반쪽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도 얼마 후 고향을 떠났다. 차가워지고 싶지 않아서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어리석게 여다가 투쟁하지 한못한 나의 세계에 나에게 주어진 반쪽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떠돌았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 태어난 혼자 하나의 세계가 어두운 세상만을 찾아다녔다. 술집, 도박장, 도살장, 감옥, 주정뱅이, 싸움꾼, 욕설, 저주, 고통. 나는 끊임없이 추락했다. 춤추니 변한 나의 이태는데 새는 없던 것만이 맞춘다. 술 취해 비틀거리던 어느 새벽 견진성 사업을 받으러 가는 아이였다. 그 아이의 얼굴은 바로 나였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 다 가짜였으니까. 무조건 무언가를 믿으려고 했던 나도, 무조건 취하고 헤매려고 했던 나도. 별이 되려는 자 무한의 생각하고 있었어. 아브락사스! 인간이 찾아낸 최초의 신. 나는 그 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
자네는 어떤 모습으로 신의 모습을 찾을지? 전 찾는 방법은 몰라요. 그저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요. 자네가 꿈속에서 본 건 아브락사스의 모습인가? 자네가 그리는 것은 아브락사스의 얼굴인가? 아, 누구의 얼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서 거대한 새의 형상이 돼요. 고대 신은 모든 이의 염원을 반영했지. 그땐 그저 나무나 돌에 빌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 염원 중엔 사랑도 있었지만 증오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지만 살인도 있었어. 시간이 흐르고 염원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땅으로 나뉘어 살게 되면서 각자의 염원을 담은 각자의 신들이 탄생했지. 허용된 세계의 반쪽짜리 신. 데미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었어. 천국, 천사, 구원, 낙원. 이 반쪽의 언어로는 새로운 신을 찾을 수 없어. 새로운 신을 찾아야 돼. 지옥, 악마, 파멸, 폐허. 금지된 반쪽의 언어를 부활시켜줄 우리만의 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도,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성전, 우리만의 성물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야. 우린 이어져 있었어. 잘 생각해봐. 어쩌면 자네가 꿈속에서 본 게 새로운 신의 모습일지 몰라. 떠올려봐. 그 얼굴의 주인이 누구 있지? 얼굴의 주인. 나무가 보이고 돌이 보여. 분명히 새로운 신이 여기에 와 있어.